놀아주는 친구도 없네. 너무 외로워. 와, 휴먼! 시노빌라랑 놀아주러 온 거야? 아니지. 신의 계시록은 진정한 수호자만이 접촉할 수 있어. 타인이 만지면 그냥 날아간다고. 이미 돌격, 돌격, 돌격! 드디어 우리를 도와줄 분이 나타났네요. 당신이 바로 상단에서 파견한 조사원인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물들이 마을에 침입하여 저의 논밭을 다 망치고 있어요. 뭐라고? 오버로드죠? 난 아무것도 모르니 당신들 어서 나가! 족제 속에 악마가 있다고! 난 아무것도 모르니 자밀란을 찾아 물어봐요. 오버로드의 족제요? 그건 불길한 물건이에요. 촌장님과 족제 모두 사라졌다고요. 성단에서 왕성의 조사특사를 파견해왔다고 하니 일단 촌장님대로 가서 알아봐요. 큐큐 동생이 며칠 전에 촌장 집에 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동생을 찾아줄 수 있나요? 아까 뭐 떨어지지 않았나? 시노빌라 놀랐잖아. 주인님, 전망을 탐색할 땐 꼭 시노빌라가 주인님을 위해 도우미를 찾아줄게. 상점에서 각종 희귀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엘프 보물 활용기로 전설 속의 소환 의식을 개최할 수 있어. 그와 함께 계속 탐색해봐. 성공이 곧! 칠중 연옥에 갇힌 죄수인 그대여, 왕복으로 네 몸의 소원에 응하기에! 소원 불운에 응하였다. 각오해라! 주인님, 저는 잔다르크입니다. 어서 명을 내리십시오. 최종된 마을 주민들을 괴물로 바치고 있네. 주인님, 전용 오버로드가 오픈됐어. 어서 도전해봐. 주인님, 악마가 제거되었습니다. 아래 평화도 되찾았다, 주인님. 이건 타락 천사의 기운이다. 우리 주인님, 탈 것을 사서 쫓아가봐. 다이아 상점에 들어가 탈 것을 살 수 있어. 탈 것은 전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올려주고 멋지기까지 해. 천사, 그녀가 나타났어요. 숲이 그녀에게 파괴될 거예요. 제발 그녀를 막아주세요.
우리들의 숲을 구해주세요. 여기 네 몸에 영질한다. 지나가고 싶으면 돈을 내놔. 부자는 뭔데? 몸은 파락천생이래 구하란 말이야. 형님 그만 때치죠. 저도 입에 불 칠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어서당은 무척 사나우니 일단 저의 외투를 입고 버섯 숲을 지나가세요. 브리네트, 어디 가는 거야? 서들로 뒤쫓지 않고 왜 멍 때리고 있어? 아니면 타락천사님의 버섯 스프가 되고 싶은 거냐? 이 진법에 어마 법진 중심을 터치하여 꼬마 대비를 소환해봐. 귀여운 데빌. 장착만 하면 대량의 사냥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어. 왜 생명이 있는 것 같네요. 어서 각성시켜 보시죠. 한번 맛을 봐라! 가만두지 않을 수! 쓰러뜨린 거 맞지? 영영이 전당에 도전하고